안녕하세요. 나라입니다. 오늘 나라의 일상은 캠핑 사이트 182개를 보유하고 1일 15,000원부터 이용할 수 있는 100년 이상 된 송림 아래 강변 캠핑장 이야기인데요.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공공 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된 이곳에는 약 250여 대의 무료 주차 시설과 다수의 개수대, 화장실, 샤워장 뿐만 아니라 전자레인지실, 흡연실, 족구장, 놀이터, 조각공원 등의 특별한 부대시설들이 캠핑인들에게 커다란 만족감을 주고 있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부탁드려요. 자, 그럼 나라의 일상 속으로 슝! 붕붕붕! 뚱땡이가 나라가 추천한 그 시절 추억을 찾아갑니다. 자기야, 그곳이 그렇게 변했어? 그래요. 황순원의 소나기 기억나요? 오, 아마 기억나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그걸 기억한다면 내일 해가 서쪽에서 뜰 거예요. 마을 입구 분위기는 그대로인 듯한데 어디 보자. 아, 여기다 다 왔어요. 송호 국민관광지 충북 영동군 양산면 송호로 105. 명성 있는 캠핑장답게 넓은 주차장과 청소년 수련원까지 첫 느낌이 단정합니다. 외부 주차장에 화장실도 따로 있어요. 인색하지 않은 섬세한 배려에 굿! 이곳 송호 국민관광지 주변에 양산 팔경 등 연계 관광지가 많지만 오늘은 캠핑장을 중심으로 상세히 둘러볼 거예요. 그런데 워낙 크고 다양한 컨셉의 공원이어서 공원 개요를 말씀드리고 캠핑장 시설들을 둘러보려 합니다. 공원의 랜드마크 물빛다리부터 구경하러 갑니다. 천연 잔디 운동장에서 아빠와 아들이 재미나게 공놀이를 하는 모습이 너무 행복해 보여요. 다리부터 구경하고 캠핑장을 둘러보려니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저 숲속에 뭐가 있을까? 여기가 금강 물빛 다리인데 금강을 건너 데크 둘레길로 이어지는 현수교가 제법 웅장합니다. 오호, 여기는 파크골프장인데요. 요즘 어딜 가나 형님 언니들 회춘하신다며 인기 짱이에요. 그럼 강 건너까지 다리 위를 산책하면서 공원과 캠핑장의 계열을 알아볼까요? 영동 송호국민관광지는 송호리의 한없이 맑은 금강 상류, 광활한 강변 부지에 캠핑장과 방갈로, 다양한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되어 있답니다. 특히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우수 야영장으로 선정된 캠핑장에는 100년 이상 된 울창한 송림 아래 총 182개의 사이트와 약 250여 대의 무료 주차시설, 관리사무소가 있는데요. 캠핑장 이용시설은 F구역을 제외하고 전기 공급 및 화롯대 사용은 불가능하답니다. 비용은 텐트 1박 15,000원부터 구역에 따라서 다양하고 사이트당 최대 인원은 5명인데요. 캠핑장 내 차량 진입이 불가하니 준비된 리어카와 카트로 캠핑장까지 이동해야 한답니다. 여기까지 개요가 지루하지는 않으셨지요? 입구로 가는 길, 조금 전 부자 대결, 공놀이를 하던 천연잔디 구장인데요. 아우, 촉감 좋아요. 이래서 다들 축구를 좋아하나 봐요. 우와, 캠핑장에 이렇게 깨끗한 음수와 개수대가 있나요? 캠핑장 내 수많은 개수대 관리를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굿! 여기가 캠핑장 진입로 갈림길인데요. 안내지도를 따라서 오른쪽 C구역부터 둘러볼까요? 흰선으로 송림 아래 사이트가 표시되어 있고 저기 송림 아래 행복해하는 가족이 C구역 몰빵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대박 울창한 소나무숲 보이시죠? 수령이 100년이 넘는다니 피톤치드도
엄청 나올 것 같아요. 통로 오른쪽이 D구역입니다. 아싸, 촉감 좋고 느낌 좋아요. D구역은 제가 몰빵 혜택을 누려봅니다. 시작부터 대단한 손님이에요. 멋집니다. 어안이 벙벙. 멋진 와인 테마 마을에 왔는데요. 여기가 F구역인데 전기와 화로 불멍이 가능한 구역입니다. 입구에 불수도 있고 또 다른 공원처럼 정말 아름다워요. 불멍이 되는 이곳은 파쇄석 사이트이고 전기 콘센트도 보입니다. 헐, F구역도 몰빵 혜택을 누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에구에구, 바람에 타프가 어렵겠어요. 대박! 일라이트? 저 알아요. 이곳은 일반 파쇄석이 아니고 원자계선이 나오는 일라이트를 깔아둔 사이트랍니다. F구역 게스대와 분리수거대를 지나면 공연시설이 보여요. 넓은 데크가 마음에 쏙 들어요. 나무 벤치까지 참합니다. 저기서 공연을 한다면 여기가 1등석입니다. 계속 감탄사가 이어지네요. 헐, 강변 방갈로도 깔끔하고 금강 조망 테라스가 정말 낭만적이에요. 굿굿. 저기 전자레인지와 휴대폰 충전 부스가 보이시지요? 그냥 요 앞 편의점에 들려서 돗자리만 들고 소풍 오면 되겠어요. 여기가 B구역인데 일부 사이트는 강조망이 가능하겠어요. B구역이 중앙에 위치하다 보니 흡연실도 있어요. 개수대랑 모든 시설이 큰 상을 받을 만합니다. 잠시 강변으로 내려가 볼까요? 아하, 안전요원도 계시고 물이 빠지면 강변 물놀이도 가능하겠어요. 아시죠? 황순원 작가의 단편소설 소나기를 원작으로 영화 촬영을 한 곳이랍니다. 금강의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며 떠있는 멋진 바위가 양산 팔경 용암이래요. 뚝, 설명은 여기까지. 캠핑장이 워낙 넓어서 갈 길이 바빠요. 이렇게 강변을 걷다 보니 갑자기 소나기 소설의 풋풋한 사랑이 생생하게 그려지네요. 강변 쪽 구역인데 주말 예약이 보이고 강조망이 좋아 여구역이 인기가 좋을 것 같아요. 오잉? 저기 무슨 정자가 있어요. 여기는 고풍스러운데요. 높지 않은데도 캠핑장이 다 내려다 보여요. 조경 전문가가 캠핑장 구성에 참여한 듯 합니다. 조각작품도 보이고 둘러보는 동안 조화로운 연출에 지루함이 없어요. 여기가 샤워장인데 샤워장은 여기 한 곳이고 옥에 티랄까? 아이들은 씻겨야 하는데 온수는 안 된답니다. 교차로에서 여러 구역을 한번 빙 둘러볼까요? 어떠세요? 수도권에 이런 시설이 있으면 연중 예약이 힘들겠지요? 하지만 오늘 이곳은 한가합니다. 짠! B구역도 캠핑 오신 부부가 몰빵 혜택을 받고 있어요. 두 분 낭만이 넘치십니다. 멋지셔요. 그때 강변 A구역에서 인기척이 들려서 다시 강변으로 갑니다. 우와! 여기가 캠핑장 핫포인트군요. 왜 그런지 제가 설명 따로 안 해드려도 영상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정말 대단한 캠핑장입니다. 소문에 100만불짜리 뷰라는데 여기가 송호 국민관광지 캠핑장 A구역입니다.
어떠셨어요? 총 6개 구역 캠핑장 182개 사이트를 모두 둘러보았어요. 제 생각에는 이런 좋은 시설이 미래의 캠니니 아카데미로 딱입니다. 잠시 짬내셔서 간단한 캠핑장 후기 부탁드려요. 자동차 진입이 아쉬운 건 빼고요. 여기까지 송호 국민관광지 차박여행 이야기를 마칩니다. 바로 지금 커다란 행운이 함께하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까지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